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주와 울진의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상 1, 2도에 머물러 종일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동해 남부 전해상구와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0cm 가까운 눈이 내린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낮까지 5에서 2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강풍주의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 오후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경주에서 생산되는 찰쌀보리는 지역 특산품인 찰보리빵의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경주 찰쌀보리가 일본에도 수출되는 등 판로도 확대돼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가루처럼 곱게 갈린 찰쌀보리. 올해 늦봄 수확을 마친 쌀보리쌀로 경주 건천 지역 특산품입니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인근 공장에서 고운 분말로 가공된 뒤 경주 특산품인 찰보리빵의 주재료로 사용됩니다. 경주에서 자란 쌀보리는 다른 지역보다 찰기가 좋아서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아 최근 일본에도 수출하는 등 판로 확대에도 성공했습니다. 우수함을 일본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인 수출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함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 증대에도 상당히 뭐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경주 쌀보리 재배 면적은 200헥타르로 해마다 늘어 현재 150농가가 600톤가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연간 8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한기에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 지역 농협의 계약 재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쌀보리 종자와 비료를 지역 농협이 무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 등 판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농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농협에서 전량을 우리가 수매를 해주는데 거기다가 우리 그 지금 일본 쪽으로 수출을 한다 그러니까 더 이제 뭐 안정적이랄까? 팥을 주 원료로 하는 또 다른 특산품 업체도 계약 재배와 전량 수매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이 지역 농산물의 든든한 소비처로 자리 잡으면서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포항시 북구의 한 연못 위를 걷던 15살 박모군이 살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박군은 일행과 함께 연못이 얼어붙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건너다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연못 안 분수대 시설물 위에 앉아있던 박군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경상북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사이소의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 지역 농특산물의 새로운 판로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 1,300여 농가에서 16,000여 품목을 판매하는 사이소의 매출은 지난 2007년 1억 9천만 원에서 시작해 지난해에는 55억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사이소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는 국내 포털 사이트와 연계를 강화하고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주 사무소는 올해 농산물 잔류 농약 기준이 대폭 강화된 PLS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PLS 제도는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성분 600여 종을 모두 등록하고 이들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호두, 땅콩, 아몬드 등 견과류와 열대 과일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후 오는 6월 행정 예고를 거쳐 내년부터는 나머지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도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병역 판정 검사가 오늘부터 다소 바뀐 제도로 적용됩니다.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은 11월 29일까지 지난해보다 천여 명 감소한 3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병역 판정 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일제 강점기 느낌이 남아있는 징병 검사 대신에 병역 판정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이 높은 만큼 대상자 전원에게 잠복 결핵 검사를 시행합니다. 인성검사 문항을 203개에서 271개로 늘리고 병역판정 검사 과정을 모바일 서비스로 실시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